백인들은 모닥불에 앉아 책을 읽을 수 있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를 뭐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얘기 봤는데. 동양인은 안 된대요. 예, 네, 그게 뭐가 달라서 그렇다던데? 이거 색깔, 눈 색깔 때문에 그렇대요. 실제로 그 외국인들이 그 백인들이 선글라스 많이 끼잖아요. 네네. 그 이유가 너무 막 광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아, 그렇대요. 맞아, 맞아. 눈에. 우리는 광이 좀 적게 들어와서. 네. 네. 그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영화 보면 외국에서 만들어진 영화들이 되게 다크하고 게임도 다크한 이유가 잘 보인다며? 그게 그다잘 사람들은. 보여서 근데 그렇대요. 우리는 그 외국 영화들 보면은 이렇게 뭐야? 뭐야? 좀 시커먼 거. 시커먼 거 뭐지? 그러니까 훨씬 더 이제 그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밝게 들어오니까 많이 네 들어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냥 해 아래서 선글라스 안 끼고 네 눈을 뜰 수가 없는 눈이 거죠. 아프대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대충 이러면 다 보이잖아. 못 이겼다. 이거 자체가 선글라스야, 이게. 그치 맞아. 그냥 이러면 대충 다 보이는데, 외국인들은 생각해보면은, 뭐, 패션 아이템으로서 뿐만이 아니고, 그냥 안 끼면 안 보이니까. 네 너무 그래서, 밝게 들어와가지고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카메라 보면은 그 저거를 막좀 많이 넓혀버리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네 하얘지잖아. 그렇게 그렇게 보이는 보이는 것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니까, 영화들, 시꺼먼 것도, 사실 그, 밝기 조절해갖고, 밝기 조절해가지고 싹 올리면 네 보이잖아요. 맞아요. 그게, 그렇게 보이는 거지, 그런 것 애초에.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그 선글라스처럼 광량을 줄여주는 거 말고 우리는 리버스 밝게 해줘. 선글라스 밝게 해주는 거. 리버스 선글라스를 해야 돼. 오히려 부스팅 시켜주는 거. 그래야 영화 볼때 이제 그치. 들어가갖고 그거 보는 거지. 그게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모닥불 정도의 광량만 가지고도 책을 아. 읽는 게 가능하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그뭐 모닥불 뭐야? 뭐, 이렇게 해서 봐야 돼. 그러니까 불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봐야 봐야. 볼까 말까지 맞아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것도 되게 재밌네요.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광노화에 가장 취약한 사람들이기 그렇지. 때문에 눈도 빛에 약하다.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태양이랑 안 친해. 안 친하네. 그렇다고 막 우리가 뭐 대단해지는 건 아닌데 그래도 좀 그거보다는 태양에서 오는 뭔가 그 악영향을 좀덜 받는 게덜 받는 느낌이다.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네, 오늘은 빈티지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된 콜링스의 어쿠스틱 기타 D2HTS 모델. 사실 오늘은 연관성이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Made in USA, 미국 애들이 그렇다는 얘기였어요. 뭐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미국에 백인만 있는 건 아니 아니잖아요. 뭐 미국 백인들이 그렇다는 그렇죠. 얘기였습니다. 네, 오케이. 그래요. 여기 또 사틴 피니쉬잖아요. 사틴 피니쉬. 네, 그래서 이제 유광이 아니고 무광이다. 뭐 이렇게 그냥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콜링스의 D2H는 저희가 거의 5년, 4년, 5년 전에 하고 안 했었는데 워낙에 OMS 수요가 많다 보니까 드레드넛이 D 자체는 그렇게 크게 저희가 그 이후로 볼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들어왔고요. 예전에 썼던 모델들 살펴보면 일단 D는 스쿼드가 없어요. 다 예전에 10점 만점에 점수 시스템일 때 했었던 리뷰들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D2H가 8.5, 8.5, 2019년이었어요. 콜링스 자주자주 보자. 남이 쳐줄 때 가장 좋은 기타. 이렇게 드렸었고요. 꽤 오래됐네요. 그리고 이 뒤에 T가 붙는 게 트레디셔널입니다. 트레디셔널. 뭐, 토레파이드, 막 이런 스펙들 들어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스펙의 변화들이 좀 있는데, 요 트레디셔널 모델이 빈티지한 호수, 성공한 귀농 해서 8.5, 8.5. 그리고 D2H 에드론 닥스 브루스 모델. 전천후 콜링스 갈릭 버터 구이 9.5 9.0 굉장히 좋은 점수 엄청 나왔고요. 좋았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엄청 좋아했었던 G 모델 있죠? 저먼 스프루스 모델 D2H 저먼 너에겐 알수 없는 사연이 있는 것 같다. 공존하기 힘든 따뜻함과 해상도 9.5 9.0 이런 평가들을 받았던 D 모델들입니다. 네, 오늘은 D2HTS예요. 이건 뭐냐? 그 예전에 트레디셔널을 보면은 이게 글로스 피니쉬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이제 사틴 피니쉬가 적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D2H 트레디셔널 하고 뒤에 S가 붙는데 이게 이제 사틴입니다. 사틴. 네, 빈티지 사틴 피니쉬. 여기 이제 그 수입사 쪽에서도 수입처에서 나와 있는 설명을 보면은 그 요즘 하이엔드급 기타들은 새틴 계열의 피니쉬가 되게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머피랩, 뭐 빌더스, 뭐 깁슨의 머피랩, 테일러의 빌더스 에디션, 뭐 등등등. 그래서 콜린스도 요즘 이제 빈티지 트레디셔널 모델에 한해서 새틴 빈티지 옵션을 적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트레디셔널 모델이 새틴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새틴 적용하고 그래서 있고요. S가 붙었구나.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국내 로즈우드 바디 빈티지 새틴 피니쉬 그 사양의 모델로는 국내 최초로 수입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글로스 피니쉬보다 좀 더 섬세하고 부드러운 음색을 갖고 있어서 그 빈티지라는 그 감성에 조금 더 잘 부합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파워풀한 사운드는 분명히 콜링스 자체의 그 특징을 잘 갖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부드럽고 크리스피한 그런 느낌이 글로스와 좀 차별화되는 네, 그런 사운드의 특징이라고 여기 이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그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들어볼게요.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10,000원이고요. 10,000,000. 깔끔하네요. 숫자예요, 네, 이렇게 나와 있는 가격은 처음 봐요. 10,000원입니다. 그럼 저희 사장님 같았으면 999만 원 뭐 이렇게 뺐을 텐데. 또 999만 원 하면은 또 너무 좀 그러니까 989만 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993만 원 이렇게 한다. 맞아요. Made in USA이고요. 전장 102.5cm, 무게는 2.07kg, 두께는 115mm, 구프레트 뒷둘레는 80mm입니다. 쉐입 드레드너, 상판은 시티카스 플러스, 인디안 로즈우드 축구판의 빈티지 사틴 피니쉬. 이게 가장 중요한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혼두란 마호가니입니다. 혼두라스 마호가니 4개, 헤드머신은 웨이벌리 오픈 튜너, 본넛의 44.5mm, 지판은 에보니, 스케일 길이 648mm, 브릿지 에보니, 이렇게 스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스트로크 사운드가 정말 기대가 돼요. 네, 네,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럼 들어보겠습니다. 와, 이게 너무 좋다. 하면서 이렇게 편한 거 되게 오랜만이에요. 네, 와, 와. 이게 되게 우리가 좋아하는 스톱 사운드. 네. 어, 저 피크 부딪히는 소리. 이거 똑같은 걸 쳐도 다르죠 느낌이. 되게 좋네요. 네, 진짜 좋아요. 어우, 좋다. 되게 좋네. 이게 그 D42가 지금 한 딱 10,000원이거나 네. 거의 같은 가격대거든요. 근데 D42 이제 새로 나온 스펙들 신품 그거 말고 좀 옛날 D42 한 10년 이상 15년 20년 이렇게 갖고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좀 바른 애들 있잖아요. 네. 그 스프루스도 막 약간 에이징된 색깔도 막 진해지고 막 그런 느낌의 디사이를 들으면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콜링스가 기본적으로 그 마틴에 비해서 힘이 좀 더 근육질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런 근육질의 느낌에 이런 좀 편안함과 그 빈티지한 크리스피함이 더해지니까 굉장히 완성도 있는 스트럼 사운드가 나옵니다. 상당히 좋은데요. 좋습니다. 네, D도 한번 들어볼게요. 되게 좋다. 제가 가지고 있는 D45 있잖아요. 네. D45에다가 약간 이제 스테로이드 살짝 느낌이면은 좀 이런 느낌. 조금 더 피지컬이 조금 더 뽕 하고 올라온 느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콜링스 사운드인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 느낌이. 스테로이드 먹인 맛. 저는 뭐 너무 제가 너무 마음에 드는 사운드. 와, 소리 되게 좋네.
진짜 좋다. 좋아요. 좋네요. 지금까지 뭐 콜린스 계속 오엔만 하다가 오랜만에 D 하니까 아 맞다 콜린스 스트럼도 D도 진짜 좋았지. 오랜만에 한 4-5년 만에 또 생각이 빡 나네요. 네, 요건 앰프가 없어서 핑거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이 좋다. 어때요? 저는 약간 익숙한 소리예요. 아, 맞아요. 제가 작업실에서 맨날 듣는 소리. 에다가 좀 심준 소리. 맞아요. 와, 소리 되게 좋네요. 아우 이런 느낌 좋네요. 아 소리 되게 좋네요. 네 좋습니다. 사운드 이렇게 쭉 잘 들어봤고요. 이건 어떤 곡 연주해 주실 건가요? 네. 동화책. 동화책. 네. 네. D 드롭 D도 한번 들어봐야죠. 네. 동수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나 멋진 사운드. 아, 좋네요. 드레드넛의 콜링스 드레드넛의 매력 오랜만이었습니다. 네, 명호 씨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네, 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넘쳐나는 OM 속에 나를 사로잡는 디바디라고 드리겠습니다. 어, 좋습니다. 콜링스 뭐 오랜만에 나온 디바디 진짜 임팩트 있게 나왔네요. 네,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D 사이와 어떤 교집합이 있긴 있는데 그 D 사이에 되게 오래된 그런 느낌의 빈티지한 느낌에다가 딱 스테로이드 매겨놓으면은 이런 느낌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스테로이드 맞은 마틴 줄여서 뽕틴. 나 이 설명 길 때부터 뭔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뽕틴. 뽕틴. 어 좋아요. 뽕틴 드리겠습니다. 뽕틴. 네 좋습니다. 야 뽕 맞은 마틴이에요? 어 뽕 맞은 마틴. 뽕틴 뽕틴. 피지컬이 갑자기 확 이렇게 올라온 스팀팩 느낌이에요. 네 좋습니다. 어 바로 스쿼드 한번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함씨 사운드 36, 가성비 10,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8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제가 더 높네요. 평균 78.5. 저는 이제 편의성 이 부분에서 유저빌리티 부분에서 그 어떤 저기 연주감 이런 건 뭐 드레드넛이라 좀 크긴 크지만 이 범용성이 네, 이 부분이 상당히 어느 장르에든 잘 묻을 수 있는 사운드에다가 이제 스트럼이 일단 녹음용으로 너무, 너무 좋을 좋네요. 것 같아서 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1,000만 원은 비싸긴 비싸다. 가성비는 결국에는 뭐, 이게 네. 사장님 3만 원 뺐으면 제가 가성비 11이었어요. 그러시든가요. 사실 이게 막 5년 전, 6년 전 생각을 해보면 퀄리티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죠. 네,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네.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 떨어지는 속도가 좀 빨랐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했을 때 어쨌든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다. 오히려 최근에 썼던 OM2H G 모델 78보다도 좀 더 높게 나왔어요. 78.5. 이 정도면은 뭐 아주 좋은 기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가끔씩 퀄리티에서 디바디도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퀄리티 리뷰는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기타로 돌아오겠습니다. 어쿠스틱 타임스!